안녕하세요. 암TV의 셋째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활이 될 만한 풍선 하나, 그 다음에 활 개가 될 수 있는 풍선 둘, 그리고 손잡이가 될 수 있는 풍선 셋, 그리고 여기 활 줄이 될 수 있는 풍선 넷, 총 4개. 4개 풍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활 대가 되는 풍선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끝까지 분 다음에 동그랗게 묶어주고 반을 접을 거예요. 보세요. 끝까지 분 다음에 끝까지 불었죠? 끝까지 분 다음에 양쪽을 그대로 묶어줍니다. 최대한 크게 묶어주면 좋겠죠? 크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가운데 지점을 잘 찾아보시고요. 가운데 지점이 만들어지면, 여기를 잡고, 한쪽만 잡아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반대로. 자, 그럼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생긴 동그란 풍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활 손잡이에요. 이거는 다른 풍선 하나를 한 3분의 2 정도 불어주신 다음에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활 개가 되는 풍선에다가 한 바퀴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두 개를 잡고 하나를 감싸주듯이, 감싸주는 방법으로 양쪽을 끼워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잡을 만한 만큼, 손 한 잡이 할 만한 만큼 남긴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고무를 꼬아주세요. 자, 그리고 남은 풍선 있죠? 남은 풍선으로 똑같이 팔을, 대를 한번 감싸줍니다. 보셨죠? 자, 그리고 남은 풍선을 다시 꽂은 다음에 여기 손잡이 안으로 넣고, 손잡이 안쪽으로 넣고 한 바퀴, 한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됐죠? 뭐 여기 남은 거 가지고 강아지 머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귀찮으시면 자르셔도 되고요. 정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안 자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활 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활 줄은요, 다른 고무줄 하나를 불지 않은 상태에서 활대 끝에다가 한번 묶어주세요. 통과시켜서 묶습니다. 한 번만 묶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끝도 반대쪽에 묶어야겠죠? 자, 여기에 통과시켜서 묶습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벌써 뭔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번에는 화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화살도 쉬워요. 이거는 그냥 풍선 막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한 7, 80cm 정도 되는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묶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활 만들었던 거 있죠? 거기 한번 대보세요. 어느 정도 길면 좋을까? 대보고 당겼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한 50cm 정도? 여기 50cm 조금 넘네요. 자, 여기를 꼬아서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편의상 손으로 자를게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똑같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풍선 막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발랄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활이 완성됐습니다.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빨리 애들이랑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날아가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화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 밖에서 아이들이랑 가지고 놀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캠핑 가서도 관용 맞추는 놀이 하셔도 좋고요. 애들이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어요.